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우승자 슈퍼맨 허영훈입니다. 네, 역시 미혼이시고 41살입니다. 이틀 연속 출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연 기획사 대표라 그런지 뭐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제 축하 문자가. 사실은 제가 출연하기 전날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자그마치 1,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문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자가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듣고, 그분이구나 해가지고 문자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야,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네, 아마 오늘은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고요. 네, 우리 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청취를 하면서 조금 응원의 메시지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연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동네 가게에서 자야라는 20원짜리 라면 과자를 팔던 때였어요. 그때 처음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말이 아파트지, 지금 생각하면 화장실도 없는 10평 남짓한 방에 천막이 쳐져 있는 발코니 참 우스꽝스러운 구조였죠. 더욱 재밌는 건 부엌에 아궁이가 있어서 연탄을 뗀다는 거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머니는 주말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연탄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밀가루 반죽과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드셨어요. 저는 옆에서 연실 나무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워 넣었죠. 핫도그가 기름에 잘 튀겨질 무렵이면 어떻게 냄새들을 맡았는지 순식간에 아이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핫도그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오늘같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요, 연탄보다 더 뜨거웠던 마음씨 좋은 어머니의 손길이 그립기만 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컨츄리 꼬꼬가 부릅니다. 어머니.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은 5만 원이 어딘데. 네, 왜냐면 네.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다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걸 뽑으실지 모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다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4대 보험에 식대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금을 하면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저를 본 남편은, 여보, 오늘 총무과 가서 나는 도시락 싸갖고 다닐 테니까 내 식대는 월급 나올 때 같이 넣어달라고 했어. 나 잘했지? 라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이 어딘가요? 저는 기특한 생각을 한 남편이 예뻐서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뭔가요? 남편은 가리는 음식 없고 다 잘 먹긴 하지만 솔직히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메뉴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딴 건 몰라도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여보, 나 오늘은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안 될까? 그리고 국 없으면 나 밥 안 먹는 거 알지? 나 요즘 영 기운이 없는데 이 사골 같은 거라도 좀 고아주라, 응? 이러는 거 있죠? 이보세요, 남편. 당신 말대로 하면 식대 5만 원보다 돈이 더 들거든. 그리고 5만 원은 벌써 옛날에 적자 났네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 앞으로 도시락 안 싸고 그냥 회사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될까? 네, 4번 도전자 허영훈 씨였습니다. 네,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네. 제가 그 뒤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 떨어집니다. 네. 네, 사연에 대한 코멘트 드릴게요. 분위기 좋잖아요. 남편이 5만 원 주면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게에 도움도 되고, 또 그래서 부인은 또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냥 한다고 그러세요. 그 대신에 돈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사골도 끓이고 좋은 거 하려면요,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다 해드리고 또 일부는 빼서 다른 거 쓸 수도 있잖아요.